안녕하세요. 엑소 OTA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이 일본을 버린 건가요? 신이 일본을 버리고 포기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5월 18일 오전 3시 46분경에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40km인데 이렇게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강진이요. 더 이상 신이 일본한테는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야기현과 뉴질랜드에는 서로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보입니다. 보시면 뉴질랜드의 과거에 보시면은 3월 4일 날 10시 27분 34초에 2021년입니다. 뉴질랜드 지스본에서 7.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4시간 뒤에 3월 5일 날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7.4의 강진이 새벽 2시 41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 5일 날 2021년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 4시 28분 33초에 규모 8.1의 강진이 이게 세번 연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렇게 3월 4일하고 5일에 지진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미야기현에서 또 지진이 발생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3월 9일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4.8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뉴질랜드 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제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미야기현에서 일본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그 미야기현의 어떤 뭐 어떤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가 몰려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미야기현에서 이제 3월 20일 날 보시면은 6.9의 강진이 발생했죠. 미야기현 해역에서요. 6.9, 3월 20일. 그다음에 4.2, 4.2, 4.0, 3.5, 3.6, 3.4, 3.8, 3.9, 3.3 계속 나죠. 지금 3월 20일 날. 처음 3월 20일 날 지진이 발생한 것은 6.9의 강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3월 20일 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뉴질랜드에서 4월 2021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2022 4월 1일 날 케르메덱 제도에서 저녁 6시 56분 37분경에 6.4의 강진이 또 뉴질랜드에서 발생합니다. 케르메덱 제도에서요. 그리고 나서 또 피지에 있긴 있습니다. 우선 뉴질랜드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났죠. 6.4의 강진이. 그리고 나서 그럼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또이 3일 날 미야기현에서 4.5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물론 4월 3일에도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3.7, 4월 5일 4.5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4월 1일 발생한 이후에 지금 2, 3일 간격으로 계속 미야기현 지진하고 있죠. 그 나서 또 보시면은 뉴질랜드에 지금 4월 5일 날 지금 6.1의 지진에서 지진도 났죠. 그리고 나서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4월 18일 날 보시면은 3.4 또 강진 났죠. 계속 해가지고 이 미야기현에서 4월 18일 날또 보시면은 5.8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뉴질랜드에서 4월 5일 날 6.1이 난 이후에 4월 5일입니다. 그 이후에 18일에 자, 후쿠시마의 4.1, 그 다음에 미야기현에서 5.8의 강진이 또 났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뉴질랜드와의 연관성을 계속 가지면서 미야기현의 강진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미야기현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본 미나미 도호쿠 후쿠시마와 이 미야기현의 지진을 볼 때는 항상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든지 뉴질랜드, 피지, 통가, 솔로몬, 사모아 이쪽 라인을 항상 꼭 유심히 관찰해서 상호 연관성을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세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5월 17일 00시 42분경에
이번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일본 역시 지바현 남부 3.5 규모고요. 12시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진은 저녁 8시 1분경에 일본 이니오모테 섬 부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니오모테 섬은 이 오키나와 본섬을 잇는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현재 5월 18일 오후 12시 48분인데요. 이 시간 현재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 알리산 열도와 쿠릴 열도에서 또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계속 요동을 치면서 지금 지진이 또 이제 홋카이도 쪽에서 발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홋카이도 쪽으로 이제 여기는 쿠릴 열도고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로열티 아일랜드에서, 로열티 제도에서 5.2의 지진이 오늘 5월 18일 11시 31분 40초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누아투에서 4.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제 4.8, 그리고 요나쿠니에서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디오모테 섬의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4.8. 여기서는 지금 미국의 USGS에서는 4.8 요나쿠니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쿠니 동남동쪽 49km 지점에서 발생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일본의 지진이 여기 보시면은 이즈 제도 쪽에서 지금 5월 18일 날 오전 6시 29분 16초에 이즈 제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 따라서 일본의 도쿄 쪽을 노리고 또 이즈 제도 계속 지금 이즈 제도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연속해서 지금 두 번이 난 걸로 나오죠. 5월 18일 00시 하고 그다음에 그 06시 29분 두번 나면서 지금 이 마리아나 라인, 마리아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일본을 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당히 일본은 위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일본 분들은 신께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남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요. 남미의 칠레에서 어제 4.1의 지진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과테말라에서 오늘 새벽에 4.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중미 쪽의 지진은 일본에 별로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과테말라의 푸에고와 파카야 화산 폭발한 거.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어제 3.2다 계속해서 일본한테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와 과테말라 지진 별로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어제 3.1 계속해서 지금 지진 나고 있죠. 알래스카에서도 어저께 계속 지진 나고 있고요. 지진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유럽 쪽을 볼까요? 유럽 쪽을 보시면은 유럽 쪽에는 뭐 이렇다 할 지진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 그리스와 터키 쪽에 지진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유럽 쪽에는 뭐 지진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요. 여기 뭐 푸에르토리코 쪽이죠? 여기는 그쪽을 보이는데요. 푸에르토리코 2.5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2011년 2월 22일 날 뉴질랜드에서 6.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미야기현에서 일본 미야기현에서 3월 9일 날 이제 일본 미야기현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3월 9일 날 7.3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뉴질랜드에서 2월 22일 날 발생한 이후에 정확하게 보름 뒤에 이제 3월 9일 날 미야기현에서 7.3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그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 지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생각 안 했었죠. 그냥 뭐 크게 생각 해안가에서 그냥 발생한 뭐큰 지진이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틀 뒤에 9.1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 남태평양에서의 지진은 남태평양에서의 지진에 대해서는 항상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물론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있어 이거보다는 이제 그 피지 남태평양 쪽에 피지와 뉴질랜드 이쪽이 지진하죠. 특히 뉴질랜드입니다. 이 뉴질랜드에서의 지진 이후에 미야기현을 쳤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